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벌써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 공부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동사편을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 게 있었을 텐데 문장의 오형식을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동사가 만든다.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라는 게 있어서 문장 오형식을 만드는데 주범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동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저께 또 한번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동사는요, 일형식도 오형식까지가 있는데요. 일형식도 오형식까지 만들어주는 동사의 유형을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요걸 좀 짚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달려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speak, talk, say, tell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이죠. 얘네들은 모두 말하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speak, talk는 무슨 동사에 들어가요? 자동사에 들어가서 목적어를 쓸 때는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뭐뭐에 관해서 말하다, 또는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다.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문장에서 쓸 수가 있고, say하고 tell은 타동사이더라도 say는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텔은 사람을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텔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또는 대절이라든지 명사절을 끼고서 자, 이런 명사절에 대해서 알려주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투부정사하라고 말하다. 삼형식이나 사형식이나 오형식의 패턴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가 있는 그런 동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는 시험에는 블랭크를 쳐놓고 이게 투를 보여줘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 블랭크를 보여주고 여기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타동사를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일단은 동사와 짝을 이루는 전지사를 이렇게 덩어리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동사가 그렇겠죠? 그 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어를 덩어리로 암기를 하는데 우리가 say하고 tell처럼 같은 타동사이지만 뒤에 문형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타동사 뒤에 그 문장의 패턴이 어떻게 생겼어요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표현, 결정을 해야 되는 타동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뒤에 문형을 이 동사와 함께 연결해서 공부를 해두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일단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일단 구별하고 뒤에 전치사와 같이 짝을 지어서 또는 이렇게 문형 패턴에 따라서 정리를 기본적인 동사를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동사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표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리플라이나 리스폰드나 앤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에 응답하다 말하다라는 뜻으로 얘는 전치사 to가 있어야지만 되는 자동사고요. answer는 바로 목적어를 쓸수 있는 타동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agree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agree라는 것은요, agree라는 것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이지만 타동사일 때는 투부정사에 동의하다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은 대절에 동의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단독 명사에 동의하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라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agree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려면 on이나 to나 with를 끼고 명사 이렇게 들어가셔야지만 돼요.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 누구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approve도 타동사에 들어가지만 얘도 of를 써서 누구 누구에게 어떤 의견에 찬성을 보내다라고 할 때는 어부를 쓸 수가 있고요. 승인하다라고 할 때는 타동사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요. 아까 제가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목적어야, 사물 목적어야를 구별해야 됩니다. 동사의 유형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동사의 유형을 하실 때그 의미를 연결해서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 자타가 다 되는 표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의미상 맞았느냐까지 연결하셔야지만 고수가 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 굉장히 좀 어려웠던 표현이고요. 자, 옵젝트라는 거 오포즈 한번 살펴볼게요. 옵젝트는 자동사로 어디 어디 반대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오포즈도 반대하다라는 타동사지만 얘는 주로 토익 시험에는 수동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be opposed to 명사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얘는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라는 뜻으로 얘랑 같은 뜻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소한 거를 토익에서 묻기 때문에 챕터 1에서는 우리가 그냥 영어의 감을 살펴보자는 뜻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수업을 들었지만 지금부터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되겠고 좀 쉬운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자, 정리하시고요. ask, inquire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ask 같은 경우에, inquire 같은 경우에는 둘다 물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ask는 뭐뭐를 질문해요라는 식으로 바로 목적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자,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명사에게 to부 정사를 요건 질문하다의 뜻이 아니라 요청하다라는 식으로 들어간 거랍니다. 물론 명사가 왔을 때 얘는 질문하는 것도 되고요. 요청을 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ask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요 요청하다의 표현으로는 ask for 명사의 표현을 조금 더 시험에는 잘 출제하고 있고요. ask 명사는 질문하다라는 식으로 할때 표현을 잘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런 건 시험을 많이 본 사람들만 이걸 잡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근데 inquire도 자타가 사실은 다 돼요. 근데 inquire 같은 경우에는 about이라든지 최근에 이번 달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오답이었지만 얘는 뭐뭐에 관해서 질문을 해요, 문의를 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표현입니다. 자동사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어떤 전사를 쓰는가 이런 거라든지 뒤에 문장에 대한 그런 관련 어휘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어휘를 위주로 꼼꼼하게 정리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런 각각의 형식에 나오는 이런 특별한 동사들이나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강한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넘어서면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을 만드는 주범이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정리가 되면 이런 품사 애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정신 좀 차리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자기 거로 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5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동사의 유형이나 패턴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넘어가 볼까요? 1형식 자체가 뭐 이게 1형식이에요, 2형식이에요. 이걸 아는 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 1형식이 주어 동사로 나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1형식에 나온 대표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하잖아요. 보호가 필요 없어요. 그죠? 보호가 필요 없는 그냥 주어 동사만 있는 그런 동사를 얘기하는 건데 대표 구문이 요 구문이 우리 챕터 1에서 배웠던 구문이죠. 유도부사 구문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서 이렇게 주어가 뒤에 나오고 동사 앞에 나와요. 그래서 수일치가 잘 나온다. 요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이 두라는 것도 뭘 하다라는 타동사의 뜻도 있지만 좋다라는 자동사의 뜻이 있어요.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챙겨 놓으시고요. 자, 요거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보통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애시 없냐면 outdoors라는 건 부사예요. 요 포인트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부사 앞에 전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시 있다면 틀린 표현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outdoors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지만 맞는 표현이랍니다. 여기서 가장 비중 있는 문장은 유도부사 구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 어디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대열이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 문제였고요. 자, 이 형식을 오늘은 정리를 좀 많이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 형식을 이렇게 많이 한건 아니었는데요. 이 형식에는 보호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 동사가 if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가 있어야지만 주어를 충분하게 설명해 줄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어하고 보호는 사실은 둘다 명사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명사예요. 아니 그게 보호예요. 목적어예요라는 것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는 바로 동사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얘가 보호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를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형식에서 나오는 사실 대표 동사는 1번이 비동사예요. 2번이 remain이나 become 2순위 동사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3순위 동사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grape boost.
자, 따라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따라 하셨죠? 자, 그레이프스는요. 자, 이 G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고라든지 get이라든지 grow. 얘네들이 뭐 각각 뭐 어디 어디를 가다 뭐 뭘 사다 뭐 그런 재배하다 이런 타동사의 뜻이나 뭐 다른 형식에 나오는 뜻이 있지만 얘네들이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3순위 동사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얘는 1순위, 2순위는 거의 매달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3순위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R은요. 여기 remain 있죠. remain하고 run 이런 것들도 어떤 상태가 되다. run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A는요. A는 appear. appear가 짠 하고 나타나다 그러면 일형식이지만 얘가 어떤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형식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는요. 자타가 다르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얘는 자동사로밖에 시험이 안 나왔어요. 뭐뭐로 입증이 되다, 판명이 되다라는 뜻이죠. 얘도 불완전 자동사로 보어를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B는 비동사의 B하고 become의 B예요. 자, 그 다음에 S는 seem이라든지 stay. 자, 그럼 stay라는 게요. 어디 어디에 머물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일형식이겠죠. 보호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얘가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stay fit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stay fit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자, 마지막 T네요. T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turn out이나 turn 이런 것들이 이제 요 T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turn out은 뭐뭐로 입증이 되다, 판명이 되다. turn은 뭐뭐가 되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게 대표적인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니까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외우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렸고요. 자, 요 지각동사 있잖아요. 이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feel하고 look이라는 표현은 종종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주로 형용사가 와요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가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remain은 자동사지 타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ABCD가 품사문제죠. 그럼 여기에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또는 상태가 되다라는 보어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로 풀으셔야 되는데 일단 보어 자리에는 뭐는 못 들어가요? 부사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거하시고요. 자, 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에는 주어랑 무슨 격이 돼야 돼요? 이게 동격이 돼야 돼요. 근데 동격이 되지 않았죠? 가격이 안정성은 아니죠.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두 개가 남았어요. 자, 뜻이 비스무리하죠. stable하고 gradual이라는 거 뜻이 비슷한데요. 자, 우리 한번 더블 복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table이라는 건요. 자,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움직일 것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일 것 같은 뜻이라서요. 가격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고정적인 변화가 없는 변동이 없는 안정적인 가격이라든지 또는 안정적인 관계라든지 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gradual이라는 거는 점차적인, 점진적인이라는 뜻으로 이거는 갑작스럽지 않고 천천히 뭐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랑 어울리는 표현은 변화가 좀 점진적이다,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회복이 지금 점진적으로 되고 있다. 회복이 천천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가격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가격이 세 달 동안 안정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3형식으로 바로 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2형식은 그걸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3형식에는 타동사만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타동사는 당연히 3형식 문형에 잘 나오는 것이고 자동사도 뭔가 하나 붙으면 돼요. 뭐가 붙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전치사가 붙으면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take part이라는 거는 세 가지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3어동사나 3구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두 가지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2어동사나 2구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거로 알아두시고 이 다음에 목적어 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라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ttend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답이 B번이었는데 이 두 개는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take part in이라는 게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S가 붙어서 되지 않고요. 수거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present라는 것은 at와야 된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형용사, 동사, 명사 다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로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할 때는 at을 쓰셔야지 in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2010년도에 벌써 기출이 되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사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형식도 타동사죠? 그죠? 타동사가 만드는 우리가 구조를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삼형식과 사형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사형식은 목적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삼형식은 목적어 하나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품사 문제가 사형식에서 나왔던 그런 품사 문제들을 살펴보면, 타동사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런 게 나왔거든요.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요?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위치가 바뀌시면 안 돼요. 뭐의 위치요? 사람과 사물의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나오고 사물이 바로 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의 직접 목적어를 수여하다. 이런 거를 사형식 동사 또는 수여 동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순서를 바꿔요. 어떻게? 사람을 뒤로 보내고 사물을 앞으로 빼면서 사람 앞에다가 전사를 써버리면 되는 것이죠. 전사를 쓰면 얘는 부사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의 명사 하나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럼 토익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만드는 방법을 뭐 묻진 않아요. 자, 근데 그때 바뀔 때 어떤 절사를 쓰느냐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to를 써야 돼요. 이런 동사들은 for를 써야 돼요. 이런 동사들은 of를 써야 돼요가 시험에 나오는데, 토익 시험에서는 주로 뭐가 시험에 나와요? to가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다행스럽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외우는 방법이 사실은 제가 있는데, 시험에 그렇게 요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주로 to가 나와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전치사는 동사와 짝을 지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말이죠. 샌드가 요게 사물이 나왔죠. 사람이 나와야 돼. 사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나와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펜션 다큐멘트를 보내주세요. 연금 서류 같은 걸 보내주세요. 메일로.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서 문제는 둘다 A하고 B가 둘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인데, myself라는 거는 여기에 왜쓸수 없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기대명사라고 하죠. 재기대명사는 다시 자기한테 돌아가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myself를 쓸 때는 반드시 주어랑 어떻게 되셔야 돼요? 동격이 돼야지만 재기대명사를 쓸수 있는데, 여기서의 주어는 you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명령문의 주어는 you입니다라고 배웠죠? you하고 myself가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me,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사람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참 잘하시는데, 고난이도 문제는 뭐를 시험에 내냐면, 사형식 동사예요? 아니면 삼형식 동사입니까?를 시험에 내요. 사형식은요, 삼형식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의 삼형식 동사 중에서는 사형식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형식이 삼형식이 된다라고 해서 삼형식이 모두 사형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왜 많이 틀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영어로 생각해야 돼요. 영어를 영어로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말 해석이 자꾸만 들어가기 때문에 틀려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다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말을 넣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프로바이드도 제공해 주다라는 뜻이고, 오퍼도 제공해 주다라는 뜻이지만, 프로바이드는 사형식으로 쓰일 수 없는 삼형식 패턴이에요. 중간에 위드, 사람에게 사물을 제공해 주다라 할때 이들 위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온다면, 사람이 뒤로 가요. 그 다음에 사물이 앞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앞에 뭘 쓰셔야 돼요? for라든지 to를 써야 돼요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관련 어휘들을 같이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of나 오늘 써야 돼요를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이게 매우 어려운 포인트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파퀴즈. Private schools should give students special and professional education이 나왔는데요. 자, gifted student이라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스페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사형식으로 들어갔어요. 사물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사형식 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번이 답이고, provide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이 아니야라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제가 요거 알려드렸던 동사를 잘 외워 놓으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 해석을 자꾸 집어넣지 말라. 그걸 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동사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걸 문제에다 적용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나운스라는 것도 발표하다. 이것도 알려주는 거죠? 자, 노터파이도 알려주는 거예요. 둘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나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5월에 기출이 되었어요. 벌써. 지난해도 2010년도에도 여러 번 시험이 나왔고요. Explain, 여기 있는 거 다 시험이 나왔던 겁니다. Explain, 얘네들의 공통점 뭐냐면 얘네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사형식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목적으로 나와서 사람에게 뭔가를 주어요. 이런 게 사형식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형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사람을 목적으로 뭐 사람에게 뭘 알려줘요를 쓰고 싶다면 to를 붙이면 돼요. to 사람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내가 그랬죠? 사람 앞에 전사가 붙으면은 걔는 명사가 아니에요. 부사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디아를 사람에게 알려줘요 라고 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빼는 이유는 이게 대절 뒤로 돌아와 버리면은 누구에게라는 게 뭐 잘 이렇게 대절에 붙은 건지 뭐에 붙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앞으로 빼서 목적을 뒤로 보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우리가 테일 동사류를 얘기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모두 무슨 동사라고 얘기하냐면 통보상기 확신 동사입니다. 얘네들도 원래 사형식이 될 수 없어요.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사형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바로 앞에서 통보상기확신 동사들은 사형식이 안 돼요. 어부가 있어야 돼요. 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왜 여기 써놨냐면 얘네가 자 여기 보십시다. 대절이나 명사절이 오는 경우는 사형식이 가능하다. 뭐라고요? 대절이나 명사절이 오는 경우에는 사형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뉴스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럴 때는 about이나 of나 이런 전사가 꼭 붙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절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사형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형식일 때는 투부정사라고 알려주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랍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거를 외우다 보면 더 이상 외울 게 없어요. 토익은 되게 폭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챕터 2, 이 강에 나오는 동사 유형 변을 마스터하시면 고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to, us, 대절 이렇게 나왔네요. 사람에게 대디아를 알려줘요. 그럼 뭐는 안 된다고요? 얘는 통보상기 확신, 얘도 통보상기, 얘는 아니네. 이렇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5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 보호자리에 대한 게 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호자리에 형용사,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형용사, 명사 이외에 다른 것들이 또 보호자리에 잘 오거든요. 뭐가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뭐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것들도 뭐에 영향을 받아요? 동사에 영향을 받아요. 목적어나 동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과연 어떤 영향으로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적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동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배웠던 통보상기확신 동사가 여기 있네요. 걔네들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라고 어떻게 알려줘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도 모두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얘를 보고 얘를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목적보호. 명사나 형용사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표현들이 요런 거, 그리고 또 뭐 요런 거. 여기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리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떠나는 거잖아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어딜 떠난대요. 밑도 끝도 없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어딜 떠나요, 어디를. 자, 리브 다음에 포 다음에 뉴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리브는 떠나는 건데 어떻게 떠나는 거 여러분들? 스타트, 출발했다 그런 뜻이에요. 뉴욕을 해서 떠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브 4 행선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리브가요 떠나는 건데 A4B라는 수거가 굉장히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수거가 있는데요. 요거는 청주를 떠났습니다. 뉴욕을 향해서 심심한 거죠. 그죠? 청주 심심하잖아요. 청주를 떠났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뉴욕을 향해서요.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여기를 떠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for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행선지가 나와요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요, 리브가요. 어머나 차에다 뭘 두고 왔어. I left it in my car.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를 목적어를 어디다 남겨놓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가 더 연결이 돼서 전치나 문제가 한번 어렵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목적어를 어디 어디에다가 A를 B에다가 어떻게 했다? 맡겨두었다, 남겨놓았다라는 수거가 있어. 그때는 with를 쓰셔야 되는데 다 틀렸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뭐 응답기에다 남겨놨어요라든지 아니면은 열쇠를 프론트 데스크에다 맡겨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자, 요 leave 다음에 with를 쓰셔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dim이라는 거 hold라든지 이런 게 생각하다는 뜻이 있어서 오형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요 표현 한번 잡아볼까요? 요게 이제 뭐, have, 뭐야, make라든지, keep이라든지, 뭐, find라든지 이런 게 오형식 동사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랑 동격이고, 명사, 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상태 설명해 주거나 그런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분사 형용사가 나왔어요. 분사 형용사가 나왔을 때, ing는 능동의 의미고, pp는 수동의 의미라는 거 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어디를 보고 얘를 ing냐 pp냐를 선택해 줄 거냐 얘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어가 능동 주어면 ing, 수동 주어면 pp인데요. 자, 요 퍼키지 한번 풀어볼게요. keep이 나왔어요. 목적어예요. 목적 보호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와요? 형용사나 명사가 와요. 그런데 얘는 만족스러운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꾸며주는 거예요. 사람을 꾸며주는 표현은 아닙니다. 알겠죠? 사물이 만족스러운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하고 목적보호는 의미상 주어서술로 관계가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답이 될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감정 표현은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는 ing가 아니라 pp가 된다가 토익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셔야 되겠고요. 얘두 개는 사물을 꾸며준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사는 동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자, 마지막 거는 고객을 회사 입장에서 고객을 서비스로 인해서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그로 인해서 만족이 되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토익 시험에 자 목적어 목적보 자리에 PP를 쓸 거야, ING 쓸 거야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감정 표현이라면 감정 동사가 만든 분사라면.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거나 사람을 꾸며주거나 사람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PP로 답을 고르셔야 돼요. 사람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나왔을 때 사물이 되는 경우에는 ING로 골라주셔야 돼요. 왜요? 사물은 감정이 없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거의 매달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요 세리팩토리는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나온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둘다 돼요. 둘다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답이야? 그럴 때는 요거로 답을 세리팩토리로 답을 고르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사람이 좋아했으니까 답이 요거야.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웠죠? 네. 정리하시고요. 요거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2010년도에 헬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로요? 이거로요.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된다.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는 원형 부정사나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건데요. 헬프는 둘다 돼요. 원형 부정사나 투부정사를 쓸수 있는 건데 2010년도에 원형 부정사를 써요가 시험에 나왔고요. 지각 동사예요. 이 마지막 건 지각 동사인데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헬프에서 또 하나 뭐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면 헬프에서는 목적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어요라는 걸 정리하시고요. 얘가 원형 부정사를 탁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요게 아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들어가는 건데요. 오형식에서 as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할때 as를 붙여서 a를 b라고 말하다, a를 b라고 임명하다, 간주하다, 한정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as는 전시사가 맞아요. 전시사가 맞는데 as 다음에 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라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그때 다 틀렸었는데요. 패키지가 세이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부사야라고 풀으셔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게 전치사잖아. 그럼 이게 명사네. 그럼 여기 형용사야. 답을 잘못 풀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형식에서 나온 as였기 때문에 세이프 앞에는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와야 되라는 뜻은 부사가 와야 되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세이프는 명사로는 금고란 뜻이에요. 금고로는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여기서 보충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형용사 보호로 사실은 여기에 as 다음에 나온 건데요. 오형식이 말이죠. 오형식이 자 이거는 다음에 배울 내용이에요.
5형식이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몇 형식이 돼요? 2형식이 돼요. 수동태라는 거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는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서 원래 있었던 목적 보호는 뭐가 된 거예요? 주격 보호가 된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가 동사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되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거에는 잘 이렇게 나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바로 기출 문제 같은 걸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틀린 형태, 옳은 형태인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프로치, 액세스, 데미지. 자, 그 다음에 answer, 비지트.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공통점은요, 얘네들은 뒤에 뭐가 들어가요? 투가 들어갈 것 같죠, 왠지.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뭐뭐에 대한 파손을 주다. 뭐뭐에 응답하다. 어디 어디를 방문하다. 라고 해서 투를 써야 될것 같지만 얘는 모두 투를 쓰지 않는 뭐에 들어가요? 타동사에 들어가요. 근데 토익은 뭐까지 들어가냐면 얘네들은 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돼요? 얘네들은 명사도 돼요. 그러니까는 품사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장의 구조가. 어휘 문제를 풀때 구조를 치고 들어가면서 푸는 어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명사 포지션에 온다면 투가 되더라라고 풀으셔야 돼요. 어디 어디를 방문하다라고 할 때는 투를 쓰면 안 되지만 어디 어디에 어디로 어디로의 방문, 뭐뭐에 대한 접근, 뭐뭐에 대한 파손 이럴 때는 모두 투를 쓰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명사일 땐 투를 쓰고 동사일 때는 투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모두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중에서 전치사 목적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붙으면은 뭐 목적어가 붙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표현은 뭐 지금 이런 표현들. 자, 어떻게 나왔냐면 블랭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A번에는 리마크, B번에는 커멘트, C번에는 어드레스. 그럼 몇 번? 답이 10번이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답니다. 리마크하고 커멘트는 뭐뭐에서 언급하다는 뜻이 있지만 얘는 자타가 다 되지만 뒤에 on이나 about 이런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어드레스는 뭐 이렇게 타동사로 얘를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요거는 이번 달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번 5월에 apply A to B 이렇게 나왔고요. Benefit from은 요거는 3월인가 4월 달에 최근에 기출이 되었고요. 요것도 이번 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여러분들 이런 걸 되게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익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Depend on이라는 게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on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비동사 다음에 동사를 또 붙일 순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라고 할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동사 다음에 뭘 쓴다고요?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dependent, 의존하는이랑 형용사가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요게 기출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be compliant with는 comply with처럼 뭐 규정이나 이런 걸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이것도 나왔고요. 자, 요거 어그리는 아까 설명했던 표현이네요. 이거 최근에 다 기출되었던 표현들을 제가 좀 잡아드렸습니다. 자, 모두 뭐다 기출되었던 건데 가장 최근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타가 되는 표현 중에 이번 달 기출이 바로 요거였는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거는 자동사가 되고 어떤 건 타동사도 돼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컨설트라는 건요, 얘가 바로 다음에 목적 오면은 자문을 구하다, 참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책자 같은 거나 뭐 이런 게올수 있거든요. 근데 위드가 오면 서로 상담하고 뭘 확인해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자, 데이트는 이거 수치식이었고요. 몇 월, 며칠자, 누구누구의 이메일을 어떻게 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었고, 목적 하나라서 얘가 답이에요. 라는 문제가 이번 달 문제였는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요. 어이가 없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얼마나 공부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쉬운 그런 표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잡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토익은 쉬운 표현이 나와요. 쉬운 걸 틀리면 우긴 거잖아요. 그죠? 네. 넘어가겠고요. 자, 한번 우리 빠르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기출형 필사한 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동사 어휘는요. 해석과 함께 동사 뒤에 전시사 유무를 알아야 풀 수 있다. 이건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라는 그런 거겠죠? 동사와 어울린 전시사를 골라야 되는데 어떨 때는 for랑 어울리고 어떨 때는 of랑 어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with랑 어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잡아야지만 고수가 되실 수 있고요. 동사의 형태를 알아야 한다. 이거는 동사의 패턴과 유형을 뒷문장의 그 패턴 유형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자, 한번 잡아볼게요. 어그리는요. 바로 다음에 명사를 쓰지 못해요. 그죠? on이나 to나 with를 써야지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답이었고요. 전시사 in이 나왔으니까요.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는 in이고요. apply는 뒤에 apply for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등록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얘가 답이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쉬운 게 중요한 거예요. 토익은요. 쉬운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활용도가 높게 잘 정리하고 잘 돌려 쓸 수 있느냐를 토익은 원하는 거죠. 어려운 단어를 안다면 그 사람이 영어의 고수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seek이라는 걸 뭘 구하다 찾다라는 타동사죠. 근데 look이라는 거는 뒤에 for을 쓰셔야 되고 얘하고 같이 시험에 나오는 게 search라는 게 있어요. 얘도 자타가 다 되지만 for을 붙여야지만 새로운 누구누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자, explain 타동사죠, 여러분들. respond to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에 account for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account for를 조금 더 잡아드릴게요. account for는 일단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책임을 지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요. 수사 아시죠, 여러분들? 뒤에 수사가 오면 뭐 20%, 3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20%를 어떻게 하다 그 비율을 차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땅을 차지하다가 아니라 그 비율을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시험에 나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뜻은요.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거에 소재를 파악하다. 요 네 가지가 시험에 나왔던 뜻입니다. 그래서 딜레이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자, 요거 6번 문제 좀 어려웠는데요. 6번 문제는 왜 이거가 되지 않느냐. 호프라는 거는 투부정사를 바란다, 대절을 바란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명사를 또 쓸 수 없어요. hope for 명사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이거야. 그 다음에 discuss, 토크는 다 자동사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크 자동사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rrive 자동사죠. get은 타동사처럼 보이고요. 그죠? 그렇지만 arrive를 보세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 in이나 on이나 at을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구역에 이르렀어요. 어디 표면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지점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하면 at을 쓸 수 있는데 to 다음에 장소를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나 행위가 어떤 일이나 어떤 때에 이르렀어요는 쓸 수가 있는데 장소는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rrive는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arrive to on 자, 이렇게 agreement 이렇게는 쓸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agreement는 합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고요. get은요. 자타가 다 돼요. get라는 건요. 장소가 나오면 어떤 그 장소에 도착했어요 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일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나오면 그 일을 착수했어요. 시작했어요 라는 표현으로는 이제 리스닝에서 주로 나오는 뜻이고요. 도착했어요 라는 뜻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B번이 답이었고요. 자, 이거는 당연히 A번이 답이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빈출 동사 구문 9가지 오늘 배웠어요. 오늘 다 배웠던 것들이고 5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뭐냐면 주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접속사가 없는 절이 주절이에요. 주절에 이렇게 주장, 명령, 제한, 요구, 충고 같은 그런 이런 동사들이나 또는 뭐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뭐 이런 형용사들이 나오면 that을 끼고 뭐가 나와요?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근데 반드시 해석이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지만 요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박명수가 못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건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뭘 해야 된다라고, 앞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명령해요, 중요해요. 여기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챕터 1에 했던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워밍업 문제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지금 계속 풀어봤던 문제니까요. 여기 장소에 참석하다라고 나왔어요. 얘는 타동사라서 안 돼. 얘는 올 수 있어. 얘는 포가 와야 돼. 그래서 답이 이거야.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expect도 타동사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트도요, 얘랑 어울려요. 트랜스포트는 A에서 B로 어떻게 하다? 이게 빠졌죠. 목적어를 운송하다.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A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타동사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depart. 이건 뭐죠, 여러분들? 출발하다, 스타트하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까 했던 거 복습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다 자동사라서 안 돼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군이었는데요. 자, 구조 분석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요거는 타동사라서 안 되고요. 얘는 괜찮고요. 얘도 타동사죠. 얘는 효용사로 S를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얘가 답이 되려면 be present at이라고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넘어갈까요? 자, from이 나왔어요. 요거 학생들이 많이 틀린데 아까 leave 배웠죠? 뭐라고요? 떠나다. 밑도 꽃도 없이 떠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가 leave the office 그러잖아요. leave the office 그러면 퇴근했다. 이런 뜻이고요. leave 다음에 company 이렇게 들어가면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이제 고수가 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resign 다음에 from이 나오면 resign 다음에 자, from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라든지 단체 뭐 이런 거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as가 들어가면 어떤 자격으로서 어디를 관뒀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까지 알아두신다면 당신은 고수십니다. 자, 그래서 답을 B번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자동사입니다. 뭐뭐 불필요한 이런 도로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처분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수거죠. 네, 10번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 다음에 대절이 나왔어요. 사람에게 대대야를 말하다. 안 되는 거 뭐라고요? 자, 어나운스 사람 목적어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만 통보상규 확신 동사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요. 슈퍼바이저에게 말하다. 목적어 나왔죠? 그러면 자동사는 안 돼요. 사람 목적어 안 돼요. 사람 목적어 안 돼요. 얘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자, 수치가 나왔어요. 얘가 어떤 수치 비율을 차지해요. 그래서 B번이 답이고요. 인크리즈가 나왔어요. 근데 호프는 명사를 바라다라고 할 때 for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이거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싱크 조금 보충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싱크를 보충해 드릴 텐데 2011년도에 싱크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빠르게 한번 제가 써드릴 테니까 자, 풀어보세요. A번의 싱크, B번의 develop 이게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한참을 뜸을 들여서 뭐 생각하다로 답을 이렇게 골랐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뉴 아이디어라는 거는 여러분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토익은 비즈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만 하라고 했을까요? 이 싱크가 3형식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이 싱크는 5형식으로만 주로 출제가 돼요, 토익 시험에서는. 목적어를 목적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목적어를 생각만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뭔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라, 만들어내라. 알겠어요? 그래서 디벨롭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기존에 있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B번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사 유형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각각의 형식에서 동사가 문장을 어떤 패턴으로 전개시키는가 이거를 기본적인 동사를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고수가 되시려면 의미를 연결해서 관련 어휘를 거기서 맞게 고를 수 있느냐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수가 되시려면 좀 어렵게 공부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집에 가서 복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